안녕하십니까? 네, 초겨울에도 잎들이 싱싱합니다. 밤에는 얼었다가 낮에는 살아납니다. 이 식물이 개망초입니다. 전국 어디에나 흔하고요. 추위에 강해서 나물이 귀한 요즘 향긋한 나물로 좋습니다. 나물로 이용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요즘 밑을 이렇게 끊어서 나물로 이용하면 좋고요. 물론 뿌리째 이용해도 좋습니다. 들에 나가면 발에 치일 정도로 흔한 잡초지만 의외로 고급진 향이 좋고요. 나물 맛도 일품입니다. 또 약효도 뛰어난 약초입니다. 이 개망초만 놓쳐 먹어도 맛있지만 다른 나물과 섞어 무치면 향이 어우러져 더 맛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많고 또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생즙을 마셔도 좋고요. 발효액을 만들어 이용해도 좋습니다. 네, 한방에서 약재명은 일년봉이라고 합니다. 뿌리부터 지상부 전초를 약재로 쓰고요. 맛이 담백하며 쓰고 평한 성질이며 독성이 없습니다. 이 개망초는 우선 혈관에 좋습니다. 함유된 퀘르세틴 성분은 혈전의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뭉친 피를 풀어주고요.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행을 개선시켜줍니다. 혈관 벽을 튼튼히 함으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좋고요. 또한 이 개망초에는 수용성 혈당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당의 흡수를 낮추기 때문에 당뇨에 좋습니다. 네, 또한 이 개망초에는 아피제닌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폐암이나 유방암, 대장암 등 각종 암에 좋은 항암 약초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이 개망초는 뇌세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블루베리의 2배가 들어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네, 그 밖에도 건이작용으로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몸속의 독을 해독하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를 치료하고 급성 전염성 간염 등 염증에 좋습니다. 또한 피로회복과 심신안정에 좋은 약초입니다. 네, 나물로 자주 먹어도 건강을 챙길 수 있고요. 차로 마실 때는 말린 것은 하루에 30g 정도, 생초는 80g 정도를 달여서 마십니다. 오늘 가장 흔한 식물이지만 맛 좋은 나물과 약초로 이용할 수 있는 개망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